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히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니, 첫째는 여기 오신 분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간절히 원함고 또 간절히 원하옵니. 암세포를 이 지구 땅에서 없애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장장 3개월 반을 암과 싸우는 저의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침대에 잠을 자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천사의 허리를 잡고 축복하라, 안 하면 내가 이거 먹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18일 날 새벽 3시에 잠자기에 들어갔습니다. 육체는 잠자기에 들어가고 영혼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저의 통통 신앙생활의 전체를 내가 보는 그러한 사격으로 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제이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모양을 입음내 한번 보자. 그런데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사탄이 잘 됐다 한테 한번 보자고 와서 저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욥을 생각했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골고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고통을 제가 절감하도록 제가 무릎을 꿇고 그걸 찾고, 좋다 사탄아 한번 해보자, 내 생명이 내가 10개 같아도 내가 걱정 안 하는데 지금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 앞에 걸겠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장 3개월 4개월을 사탄과 싸웠습니다. 그 암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첫째는 징그러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이래요. 아빠 그 사진 빨리 보내줘. 그래서 보내줬어요. 우리 아들의 이야기가, 아빠 빨리 보따리 샀어, 엄마 옆으로 와 빨리. 그래 왜 이야기 좀 해봐. anyway
아빠가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길어야 한 1년이다. 아니면 퍼포먼스. 어깨가 꽉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굉장히 튼튼해요. 장골 둘이 덤벼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우리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읽은 말씀, 과연 부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많이 해요. 장례식마다 이 성경을 하고 부활절마다 이 요한복음 11장 많이 해요. 그런데 직접 내가 이 죽음과 부활을 안았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 잘못 믿다가는 나중에 판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 입만 가지고는 아니옵시다예요. 어제 와서 이제 장례식 우리 여기서 발인식을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설교자를 구하니까 설교자 모두 다 바빴어. 목사님들 바빴어. 야단 났어요. 내가 3년 만에 왔어 이러는데 그럼 설교 누가 해야 될 건데 어떤 분이 어떤 전도사님을 모시다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이제 잘 아시는 게 뭔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구절 읽고 막 내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그 장례식 준비를 우리 아들이 했는데 설교 내가 아마 아빠 여태까지 그런 어? 와이프가 돌아가고 설교 남편 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거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그 어디 있냐 있으면 내가 안 할게. 성경에는 없다. 오케이. 내가 한다.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15분만 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에 제발 눈물 흘리지 말게 해주세요. 감정에 지우치다 보면 주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 제가 진정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우리가 알기로 이 부활이 언제부터 필요했어요? 부활이 언제부터 필요했어요? 저는 어떤 성경에서 단어가 하나 나오면 말씀이 나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찾아내서 진정한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지금 모든 단어를 그렇게 해요. 믿음이란 단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창세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때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부활도 그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라. 정녕 너가 죽을 것이라. 정녕 너의 자손들이 죽을 것이라. 정녕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와서 너희들을 삼킬 것이라. 그때 이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부활이야.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놓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말하면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계산으로 장장 4천년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4천년 이상을. 그래서 이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부활 잘하잖아요.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 세우기도 뭐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부인이
지금 죽음 직전에서 응? 고통당하는 3개월 반을 옆에서 보는 내게 부활이란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같이 돼야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이란 진정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부활이란 오직 부활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단적이 말하는 것 같죠? 죽음에서 살아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 순간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부 예수님도 그랬죠. 나사로가 뭐라 그랬어? 그는 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지만은 지금 시간이 한계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활의 설교를 오늘 밤 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활은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에서 산 게 아니라 자는 데서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어디 있는가? 죽음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잠자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하늘의 호령이 따라서 우리가 자는 몸이 살아난과 동시에 주님하고 있는 영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란 자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느냐, 얼마나 억울하느냐.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다, 즐겁다. 주님 뭐라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럴 때 모세도 즐거워했고 우리 제자들도 즐거워했고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즐거워했어, 기뻐했고. 그래서 거꾸로 난 십자가 못 박아라. 주님은 바로 박혔지만 나는 거꾸로 박혀야 되겠다. 거꾸로 박혀. 역사적인 이해에서 참 가슴 아픈 순교가 하나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 중에 이 바돌로매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사탄의 사람들이 세워놓고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그래도 그분은 기뻐했을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번 우리 집사람 뒤에 눕혀놓고 내가 설교를 할 때 눈물 안 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제가 내 자신에게 물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 김요한 지금 뒤에 누워있는 너 부인을 응? 너 짝을 너 제자를 나사로같이 살려주랴? 세워줘? 살려줘?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응?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 지금 우리 집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 만일 주님께서 그래 너희 집사람 지금 나와 같이 있어 지금 천국에 와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 지금 요한계시록의 21장에 3절 4절에 있는 것 같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을 닦아준 주님 앞에 지금 너의 집사람이 있노라 내가 다시 돌려보내주랴? 그렇게 한다면 주님 예 내가 가슴이 많이 아파요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집 사람 손가락, 발가락 기억 좀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와서 수고 많이 했는데, 수고하면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두 부부가 3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다면 믿습니까? 우리 교회 300명 들어가요. 글상 300개예요. 그리고 교실이 신학교 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30명이 들어가는 교실 7개예요. 둘이서 지었어요. 그러나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주님 보셨잖아요. 장장 기도를 3개월 했어요. 좀 봐달라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15년을 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사람에게는 10년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왜?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뭘 외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신다를 나는 외쳐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 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외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네 어떡합니까 하루에 성경 공부 2시간에 3시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외우라 성경 안 외우고 쓴 거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주석 보면서 뺏긴 그 설교집은 말씀을 전할 때 벽에서 던진 공이 튀어나가고 내 머리에 딱 맞는다는 것 해본 사람만 알아 성경을 외워서 설교를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외워요. 아침에 턱 일어나면 두 사람 잡으면 옆 사람 일어날까봐 모르게 마음으로 성경을 쫙 외워요. 응?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부터 외워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마태의 족보로 인한 64대예요. 64명의 예수님의 족보 사람 이름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생각하면 약 2시간 걸려요.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내 깰까 봐 또 자기도 누워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매일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엄청난 제자를 보내라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반 동안에 그 아픔이 얼마나인지 모르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핀 아시죠? 그 매일 그래서 모르핀에 그 이 병원에서는 아프는데 얼마만큼 아프냐고 물어요. 내가 보니까 6에서 7, 6 and 7 좀 덜하면 넘버 4, 넘버 3 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장장 3개월 반을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지금 그렇게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그래요. 그분 3개월 반 동안 그 아픔과 싸웠어요. 주님 세상 보내지 마세요. 저 뒤에 누워있는 내 집사람 일어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과 만날 텐데 응? 그분이 편안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주님과 같이 응? 우리 주님의 말씀 너는 오늘 저녁에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한 강도의 한 말씀처럼 주님 우리 집사람 잘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지 마세요. No more gain, pain. No more gain, more pain.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사람이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장장 한 달 이상으로 밤마다 뭐 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회개하자. 주님이 주신 마지막 찬스다. 그래서 밤에 좀 잠이 안 와서 아파서 그래서 밤마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주님 들이 오나 없나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전부 다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왜? 회개하고 해.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알라밤에 있으니까. 당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 야곱과 같이 주님의 허리 놓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외운 성경구절 지금부터 외우라. 이런 말까지도 벌써 예감을 해서 갈 준비하라는 말로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줄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내가 가서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응?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 이 믿음 아무한테도 주냐? 아무한테도 있다 생각. 교회만 가면 되고 장로만 되면 믿음이 있고 목사만 되면 믿음이 있다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럼 아니다라는 성경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질문을 해도 성경 안에서 질문해라. 답을 해도 성경적으로 답을 해라. 그게 우리 교회의 질문과 답의 모토예요. 그런 거예. 그 우리 집사람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다고 누워서 답을 하던 게 정확하게 알맞춘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물어요. 왜 목사가 이 가르칠 때에 내용을 가르친 것보다도 어디 몇 장 몇 절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걸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깊이가 약 60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몇 장 몇 절 거기에 이런 이런 말씀 성경 어디 어디 있어서 그 성경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 딱 하면 듣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활이 어디 나타나야 돼요? 우리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부활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네. 왜 저래? 이 꼴 답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의 부활은 죽지 않냐고 잔다. 성경 전체 보니까 신약에도 보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부활이에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마쳐야 되겠지만 제가 부탁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생활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우리 주님의 크신 복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이여, 끝날까지 이 부활이 사람에 되도록, 부활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생활이 변화를 받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부활의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